찐사랑을 만났었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아, 저는 그 평생 그 여자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 자신이 있었는데 뭐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나 봐요. 사실 이것만 보고 있어도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좀 미치겠어. 우는 것 봐. 이 남자 너무 웃기지 않아? 아니, 우는 게 이렇게 찌질할 수 있어? 야, 진짜. 어떡해. 이게 웃겨요? 이게 웃기냐고요! 내가 무슨 얘기라고 여기 꺼져서. 아니, 왜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울고 그래?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둘이 얘기... 아, 놔요. 둘이 얘기 좀 해요. 우리가 뭐 더 할 말이 남았던가요? 아, 딩크 좀 만나셔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신가 보다. 아, 나는 홀로 그거 보셨어요? 아, 아니요. 저는 뭐 바빠가지고 그 나는 홀로인지 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여기 제가 원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제 친구 놈 하나가 그 프로그램 PD인데 출연자 하나가 갑자기 스케줄을 펑크내는 바람에 갑자기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저한테 해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마음이 곡해되고 왜곡될까 봐서 그래요. 저 거기 있는 동안 온종일 성민 씨 생각만 했어요. 어떤 여자도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성민 씨는 정말로 저 안 보고 싶었습니까? 나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성민 씨가. 전 안 보고 싶었습니다. 제 눈을 보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안 보고 싶었습니다. 성민 씨, 사랑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거 놓으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네. 파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서야 제가 제 운실을 깨고 나온 겁니다. 알아요, 신부님. 이것도 신에게 가는 길이신 거죠? 강훈아. 누나. 밤 공기도 좋은데
나랑 어디 좀 갈까? 너 알지? 나 매번 사랑에 실패하고 항상 여기서 나 상처 줬던 놈들 저주하고 또 미워했던 거. 근데 이번엔 자꾸 내가 미워지더라. 난 연우 씨가 날 두고 도망쳤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도망친 건 나였더라고. 유전자가 안 맞는다고 연우 씨를 좋아하던 내 마음도 외면하고 운명이 아니면 또 상처받을까 봐 연우 씨 진심도 믿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 이제 용기 내보려고. 유전자나 운명 말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볼 거야. 연우 형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아니 돌아오더라도 더 이상 누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울어야지. 울고 힘들어하고 극복해내야지. 한 번만 안아봐도 돼? 고요한 내 마음 빈자리마다 말없이 다가온 내게 물들어가. 후! 자유다! 드디어 한 소절한테 자유가 됐다! 시간, 네 누나 먼저 가. 아 얼른. 서로 함께 할 나날들이 쌓여갈 때. 나 먼저 간다. 표현할 수 없이 널 떠올리는 나 함께 그려갈 이야기가 내겐 생생한데 너를 마주 보는 지금이 영원의 수면에 내가 딱 괜찮은 타이밍에 왔네. 여긴 어쩐 일입니까? 잠도 안 오고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적적한데 이상하게 여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겸사겸사 서강호 씨도 여기 있나 해서 와봤는데 진짜 있네요. 우리가 은근히 통하는 게 맞나 봐요. 영화 노트북 봤어요. 나는 비록 쉽게 잊혀질 사람이지만 영혼을 다 바쳐서 한 여자를 사랑했으니 성공한 인생입니다. 서광훈 씨가 그런 남자잖아요.
에이, 한수진 씨 진짜 바보네. 그런 남자를 자고. 뭐 장미연 씨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마음 한켠으로는 아리긴 한데 속은 후련합니다. 거봐요, 내 말이 맞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누나가. 그럴 거예요. 수진 씨도 은근히 강한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대차게 실현당한 사람들끼리 짠이나 할까요? 여기 술 마시면 안 돼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미안해요. 저 이거. 고마워요. 서강호 씨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갖고 다니고. 아, 그거 서준 누나가 하도 칠칠 맞고 덜렁거려서 언제부턴가 챙겨다니던 건데 이젠 쓸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모르죠. 서강호 씨 앞에 또 챙겨주고 싶은 여자가 나타날지도. 아, 이제 그만 일어날까요? 심야 영화 보러 갈래요? 서강호 씨 기분 전환 제대로 알아? 이 시간에요? 네. 기분 전환에 때와 장소가 어딨어요? 아, 얼른 가요. 아, 집합 여기 봐. 맞는 사람. 살면서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들에 하나씩 답을 찾아가고 있는 요즘. 여전히 풀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과제 하나가 남아있다. 곱창 떡볶이는 매운 게 제맛이에요. 어? 그런가? 그래서 맛이 없었구나. 너 매운 건 못 먹잖아. 이번에 한국 가면은 고기랑 간장 넣어서 궁중 떡볶이 만들어줄게. 한국 오시게요? 그럼 가야지. 너 시골에 개원한다며. 피곤할 텐데 엄마가 네 뒷바라지 해줘야지. 아니요, 개원은 아니고요. 뭐 여기 일반이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어요. 어? 페이닥터? 왜? 너 손 때문에 그래? 아니요, 제가 이곳 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곧 봬요, 엄마. 응? 오늘은 칼인가? 애들이 좋아하겠네. 오, 한 달 새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그런가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늘 즐겁고 힘을 얻습니다.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하느님과 가까워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확실히 그래 보이네요. 사제복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요. 더 행복해 보여서 부럽기도 하고요. 맞아요. 행복해요. 매번 이렇게 봉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는 무슨. 저도 한 달에 한 번 힐링하러 오는 건데요, 뭐. 결국 다들 행복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신부님도 그리고 예명 씨도. 아, 아니 아이들 들어가야 돼. 수진 선배, 왜 이제 왔어요? 얘들아, 수진이보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돌려! 잠깐만,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얘들아. 제가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네. 아리야. 변했어. 그럼 우리 민재부터 해볼까? 민재, 저번에 이모가 야채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 한 달 동안 잘 지켰어? 아니요. 왜? 이모랑 약속했잖아. 하지만 세상엔 야채 말고도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은걸요? 거기 좋아. 그래도 이모랑 약속한 거니까 이번에 한번 지켜보자. 알았지? 약속. 쌤, 전 약속 잘 지켰어요. 매일 줄넘기 100번씩 했으니까 키 유전자가 쑥쑥 크겠죠? 오, 우리 윤수. 오, 하이파이브 먼저. 잘했어. 근데 꾸준히 해야 된다. 네. 약속. 자, 다음. 우리 헤어져. 뭐? 우리 운명이랬잖아.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어린애처럼 왜 그러니? 공자반 좋아하는 것도 같고 고민형 좋아하는 것도 같고 우리 둘 다 좋아하는 색깔도 별자리도 같아서 운명이라 했었잖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어, 바보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넌 아직 이런 것도 몰라? 아, 그리고 나 이제 콩자만 안 좋아하거든? 말도 안 돼. 이제 예제 해볼까? 지난 1년간 제가 진행해온 프로젝트는 바로 이로운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한국인 특이 유전자 GPR27이 발견되었다는 학계 보고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팀 역시 지난 1년간 향후 발병 예측과 유전자 맞춤 치료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낙후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시행해왔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와의 협업 그리고 방문 요양 서비스까지 함께 확대 병행할 예정입니다. 오, 한소진 프로젝트가 장르가 바뀌었네. 멜로에서 휴먼으로. 마음에 든다. 이로운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 팀이 전국 팔도 5지를 순례하고 있잖아요. 빼앗긴 제 주말의 봄날은 언제 오나요? 아리야, 화이팅! 대신에 이번에는 나도 합류할게. 오, 좋아요, BK. 근데 어르신들 검사가 쉽진 않다는 거 각오하세요. 야. 아직 멀었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참아. 참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하셨어.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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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침을 가득 모아서 여기에 뱉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드릴게요. 여기 우리 씨.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세요. 아, 그럼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드릴게요. 어르신, 아, 해보세요. 아, 아. 오빠! 이 언니가 세미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해. 오빠. 아니 내가 오빠란 얘기를 너무 오랜만에 들었네. 우리 세미 아 하면 이 오빠가 맛있는 거 줄 건데. 흥, 꺼져. 꺼져? 잘생긴 오빠가 주는 거 아니면 안 먹어. 저 할머니 그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도 나름 얼굴뼈가 대칭을 이루며 눈, 코, 입이 조화로운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닐까요? 아니 맛있는 거 사주는 우리 동네 의사 오빠가 부리부리하게 더 잘생겼는데. 아니 여기에 저보다 더 부리부리한 의사 오빠가 있어요? 왜? 우리 마을에 병원 하나 없을까 봐? 여기도 그쪽도 사는 데처럼 실력 좋은 의사가 있어요. 맞죠? 에이, 맞죠? 네, 네, 네. 고생하셨어요. 아, 저희 기념품 볼펜이에요. 받아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신이 한 번만 할게요. 아, 예,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